갔더니 참 원래가 어떤 거라 이. 아, 영진 양이 무슨 형 안 하세요? 어이구, 이게 뭐라? 이거 누구 상표 형 아니가? 아, 따 이 형님 사무관 승진에 분하게. 아이고, 우리 변당 중에서 진짜 사무관 하는 사람인데. 아이, 시아냐마! 시아냐마! 예! 여기 상필이 형 사무관 승진하신 게! 이게 맛이! 아, 이게 무사히 오드런 거 솔집하는 그 삼촌 큰아들! 사무관 아니고 어머가 아니고 인연이가 살았어! 딱 장관 다 갔다 와! 아이, 장관 때 영진이 와서 갈 거 아냐? 아니, 왜 아니고 사남시고? 아니, 아니, 다른 육지 따위 담자네 어리뚜리던 거 닮아, 이거? 걔나저나 이거 소춘성제 모임에서 이거 광고 하나 내달 될 거니? 이야, 진짜 이거 사무관.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 왔습니다. 아, 왜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왔나? 아, 죄송합니다. 장례식장 제 차로 가실까요? 야, 이리 앉아봐봐. 누군지 아나? 아니요. 우리 소춘성 이번에 사무관 승진했네. 대단하지? 근데 이거 신문 아니에요? 이거 신문.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다 신문에 광고네. 봐봐. 처가 일동, 청년회. 방상에서도 다 광고네 있고요. 제주도는 다 광고네. 다 서로 도와가면 공사 하는 거지. 봉투를 많이 준비하세요? 다 해살 때야게. 여기에 돌아가신 어른이 우리 외가 쪽으로 오촌 삼촌 된 어른이라. 그러니까 상해 봐야지. 그리고 큰아들이 우리 괜당이기도 하지만은 중학교 동창이라. 그리고 아씨 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와나 보니까 해사되고. 그리고 여기 딸이 셋인데 큰딸이 우리 각시 형도 동창이라. 해달라니까 이거 해주는 거. 무사 육진 형 안 왔냐? 네. 제주에서 건강한다. 글라. 솔직히 겹부조할 땐 부담이 접점하지. 근데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 아니까. 결국 제주도에서는 이당 저당 해도 괜당이 최고거든. 이쪽으로 큰일 있을 땐 괜당이 서로 순으로 가면 그냥 도와서 주게. 네. 조의금은 한 가족당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독 제주도에서만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도 않고, 아까 보았던 신문 축하 광고도 너무나 생소했고, 이것이 말로만 듣던 제주도 괜당 문화인가 싶기도 하고요. 육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제주 괜당 문화, 다들 들어보셨나요? 과연 괜당이란 무엇일까? 우선 가장 많이 쓰는 표기로 검색해봤습니다. 괜당은 친인척을 뜻하는 제주어인데요. 돌보는 물이라는 뜻의 한자어 권당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원형인 권당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주어 사전에서는 우와 애로 괜당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친척을 나타내는 독특한 이제 괜당이라는 말이 있지요. 괜당은 육지의 친족에 비하면 성격이 아주 전혀 다른 건데요. 부계 혈적으로 이루어진 친족과 더불어서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아주 넓은 범위에 그런 그 해당하는 개념이겠습니다. 이 괜당은 제주도의 촌락내홍과 상당히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요.
촐랑레온이란 교통도 통신도 불편하던 시절에 한마을에서 이루어지던 혼인을 말합니다. 제주도 마을들은 마을의 규모가 크고 각성바지들이 이제 각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촐랑레온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촐랑레온이 잦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마을 내에 매놈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마을 내에 완전한 남이 없다는 뜻이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가지고. 제주 사람들은 조금만 안면이 있어도 사돈의 팔천으로 벌린 괜당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고향과 계보를 따지다 보면 어떻게든 얽혀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듯 괜당 문화는 인연과 친분을 중시하는 제주도 특유의 문화입니다. 아이고 이당저당에도 괜당이 최고죠 맛이. 우리 괜당은 최고쳤죠 이게. 이제야 이웃사촌 최고치지만은 그 당시는 괜당이 최고라. 최근 제주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는 65만 명이 되었고 곳곳에는 개발붐이 일어나는 등 사회 전반이 바뀌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주 이주민들에게는 가깝고도 먼 괜당 문화입니다. 나도 육지서 와가지고 깜짝 놀래. 여기 10만 원, 저기 10만 원, 저기 10만 원. 어메 부지에다가 망하켜 했다. 이 괜당을 깨고 괜당이 아닌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한다거나 거래를 튼다거나 하는 자체가 제주도에서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행위니까. 괜당 문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애월읍 고내리를 찾았습니다. 고내리에는 천여 명의 주민들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데요. 아직은 큰 개발을 겪지 않아 부진넉한 분위기가 남아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고내리는 마을 공동체의 문화를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노인의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현재는 마을의 첫 여성 노인회장 김순자 어르신이 노인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노인회장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고내리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고내리 어르신들은 서로 어떻게 얽혀 있을까요? 준비 시작! 즐거운 레크레이션으로 고내리 어르신들의 괜당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고내리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 개 풋내리고 그러면 고내리에서 태어나고 고내리에서 시집가고 고내리에서 살고 하고 그러면 고내리에선 우리 집이 친척이 괜당이 제일 많을 거다. 우리 괜당이 제일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삼촌? 삼촌 이리 와보세요. 이래. 또 우리 아니 이 삼촌보단 우리 괜당이 더 많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현아 이리 와보세요. 아 이리 와 앉아보세요. 자 예. 이리서 이 삼촌 내 괜당 이 삼촌 내 괜당 이 옆으로 뒤로 가 한번 앉아보세요. 어느 분이 괜당이 더 한지 보게. 시작 소리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 한 분 두 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받는 거보다 예. 하얀 가는 대로 예. 외팬, 성팬, 첫팬, 십팬 다 사돈 거지 전부 다 영하자 비지네. 괜당을 찾아 나서는 길 조용했던 마을회관이 들썩입니다. 어느새 어머님들의 뒤에는 괜당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리도 괜당이래.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네. 고내리 토박이 강인순 어머님의 괜당부터 알아볼까요? 아니 이리 오빠 어떤 게 괜당이 맞아? 고문돌. 아 괜당 맞네. 고문돌. 근데 여기는 어떤? 우리 아버지가 강. 아 그럼 이제 시적으로 시가댁으로 괜당. 육촌 괜당 맞다. 그러면 우리 삼촌은 여기 왜저 고모 고모의 여기 시어머니 한번
최소형제. 그러면 이거 천수로 따지면 몇 천입니까? 6천. 6천. 그러면 이 앞에 삼촌하고는 6천. 여기도 6천. 복잡하긴 해도 괜찮은 맞습니다. 조금 복잡은 해도 괜찮아. 그럼 자 이제 이리 족보 알아볼게. 봐봐요. 성형외과는 양인순. 그러면 1인 저 양씨만 한번 손들어 봅시다. 양씨만. 양씨만. 아. 이리 계면 다 사촌 언니들이고 자와 손 내리고 그러면 여기가 고양이과 그럼 여기가 또 시댁이기도 하고 시집에서 꽃다구다 해 이거 지금 이 저 친정 식구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이 동네에 54명 야 이거 시집 식구들 한번 이거 쫄아 못 삭힌 게 잘 보셨죠? 구내리에는 여러 성씨가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괜당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네요. 아버지 쪽으로 맺어진 괜당, 어머니 쪽으로 맺어진 괜당, 뭐 처가 쪽으로 맺어진 괜당, 뭐 시가 쪽으로 맺어진 괜당 이렇게 괜당들이 결국은 하나의 그물망처럼 막 이제 얽혀진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의 가족으로 의식하는 그런 개념이 강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위도 육지에서는 손님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손님이 아니고 가족인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뛰어놀던 삼촌이 장인이 된 거거든요. 또는 옆집의 삼촌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여자 입장에서는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네트워크가 하나의 광범위한 괜당 문화를 형성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네 어른이 장인이 되기도 하는 괜당 문화. 그래서 제주에선 가족 호칭도 육지 지역과는 다릅니다. 촌수별로 나눠진 육지 지역 호칭에 비해 제주는 백부도 삼촌, 숙부도 삼촌, 숙모도 삼촌, 고모도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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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제주에서는 삼촌으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더 또 재미있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은 오촌 삼촌, 칠촌 삼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럼 육지분들을 보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붙는 삼촌이라는 뜻은 촌수로서의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가 우리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내의 어른들은 결국은 보면 다 아버지 형제와 다름없는 삼촌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제주가 괜당 중심이라면 육지 지역은 문중 중심인데요. 이곳은 경북의 대표적인 집성촌 의성 사촌 마을입니다. 의성 사촌 마을은 안동 김씨 도평 의공파 후손들이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퇴계 이왕의 제자인 김사원 선생이 자신의 호를 따지은 만취당부터 구한말 의병활동까지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만큼 선비의 충의를 지키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문중의 남자들이 사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만취당 김사원 선생이 불천위 제삿날입니다. 가문의 큰 발자취를 남긴 선조에게 예를 갖춰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데요. 제례의 처음과 끝은 종손이 맡아 지휘합니다. 예. 바로 우리 문중 전체로 하면 21대, 그러니까 우리 문중의 역사가 620년 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620년 동안 이 마을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종택을 그대로 이제 대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안동 김씨 이주로 살고 있는 사촌 마을은 경로당 풍경도 제주와는 다릅니다. 이곳에 모이는 어머님들은 모두 안동 김씨 집안의 며느리들인데요.
각자 고향은 다르지만 모두 남편이 나고 자란 사촌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저기 제사 하는 데서. 그럼 관계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관계도 학렬 따라. 네. 유대 있는 중에 제일 낮은 저 학렬 제일 낮는 어른 저. 그러고 그 다음에는 제일 높은 어른 이 어른. 그 다음에는 둘이. 그럼 3대가 앉아 계신 거네요, 3대가. 그러면 시집 올 때 이 마을은 처음 와 보신 거예요? 예, 그렇지요. 여 하고 내 있는 데 하고 전 딴 데래. 옛날에는 다 그렇지 뭐 꿈에도 뭘 안 봤는데. 여 남쪽 데서 안 사고 나도 저 북쪽 안에 그 사는데 여 왔는데. 그래 남촌에서 왔다고 남촌띠. 이 여는 풍산서도 풍산아줌에. 이 여는 고래꽃에서 왔다고. 저도 머리카락 고래꼴 뛰고 그러면 처음에 여기 시집 오셨을 때 되게 어려우셨겠어요? 집안 어른들도 어렵고 여? 처음 와보는 동네고. 아이고 집안 어른분네도 최신을 잘 해야 되지 잘못하면 안 되지. 딴 동네도 저 위에 동네 같은 데는 몸빼 입고 저 약간 하면 몸빼 입고 뭐 머리도 뽑고 이랬지만 우리들 시집 올 때 머리도 뽑으면 안 됐어요. 파마도 못 하고 몸 빼지면 안 되고 그랬어요. 이 동네는 그랬어요. 그럼 친정에는 거의 못 가보셨겠네요, 젊을 때는. 자주 못 가고 2년에 한 번씩 가. 2년에 한 번 친정은. 가면은 되게 반갑겠네요. 반갑지. 그럼 형제간도 많이 못 보셨겠네요, 시집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요새 생각하면 요새 가게도 또 자꾸 보고 적대. 보고 적어요? 네, 우리 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친정 식구들이 보고 싶다는 어머니. 그래서 육지에서는 시집 간 딸을 출가 외인이라고 하나 봅니다. 지난 10월 16일 사촌 마을에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21대에 걸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중의 가장 큰 행사인데요. 전국 방방곡곡의 종친들이 1년에 한 번 사촌 마을로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직 있다가 오래 나와가지고 나. 자네가 별로 해. 예. 서로 얼굴은 몰라도 모두 종손을 거쳐 연결되는 것이 종친들입니다. 아, 모처럼 이렇게 종가에 와서 이런 어른들도 문중 어른들도 만나 뵙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조상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를 지낼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기쁩니다. 결국 종가는 종택이나 종손은 제일 우리 이 그 파의 파조 할아버지를 대신하는 하나의 증거고 또 대신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종손은 촌수나 연세나 세대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 일가 친척들의 추앙을 받아야 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는 무엇보다 종손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종손을 따라 움직이는 종친들이 있어 문중에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동김 씨가 21대를 지켜온 사촌마을은 가문의 구심점이자 정체성과 자부심을 다질 수 있는 곳입니다. 종가가 뚜렷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첫째 조건이 대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뚜렷한 조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내서 부끄럽지 않은 종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경제적인 토대가 문중 공유 재산, 이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졌을 때 종가가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또 종가 문화가 뚜렷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서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취약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유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 진출해서 과거를 거쳐가지고 중요한 그 요직을 맡는다든지 이런 인물이 배출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열악한 그 자연 조건 이런 바탕 때문에 자연이 이제 종갓집이라고 해서 종택을 종갓집을 아주 크게 웅장하게 지어서 대외적으로 드러낼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거죠. 아주 합리적으로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데 그 유교적 범죄를 중요시해가지고 그렇게 종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손이든 종손이 아니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응하는 전략이 우선되니까 종가 문화라는 게 형성되기가 대단히 어렵죠. 구좌옥 덕천리.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은 사남 삼녀 자녀를 둔 부모님의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찐빵과 바나나가 올라간 제사상은 제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큰형님 강경훈 씨가 먼저 정성스레 술잔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다른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데요. 제사를 올리는 이곳이 바로 막내 아들 강부은 씨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형제는 제사를 나눠서 각자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원래 그 옛날 풍습은 이제 큰아들이 하거든요. 대대. 제가 그 장순이니까 제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좀 뭐 그 아픈 뭐가 있고 해서 작년부터 제사를 이제 큰아들이 맡았습니다. 맡기는데 우리 그 제사 때 이제 와서 저 그런 말이 우리 저 막내 동생의 말이 조카 나가 아니니까 조카네 집이 부모 제사가 우리가 젊은데 어떻게 머리 가느냐. 부모 제사는 내가 모시겠다. 그러면 조카는 장순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셔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부채 모시고 막내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사는 뭐 아무래도 어느 자식이든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형제가 뭐 딱 제사 나오면 자주 만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도 조상을 중요하게 섬기고 조상 제사를 중요하게 의식하는 이런 문화는 육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그 부계적인 가족 제도하고는 공존하기 어려운 또 육지 일반적인 한국 가족하고는 상당히 다른 특징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장남도 결혼하면은 거의 예외 없이 분가를 한다든지 제주도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균분 상속의 전통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또 제사를 중요시하면서도 장남이 제사를 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 자손들이 제사를 조상 제사를 나누어 모시는 그런 제사 분할의 관행이 제주도 서북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든지 또 뭐 여성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부계 가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척박한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나름의 생활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제주에서는 부부 중심으로 살림을 꾸려 살아왔는데요. 척박한 땅을 일구기에는 한 지붕 아래에서도 살림을 나눠 각자의 몫을 어떻게든 해나가는 것이 나은 방법이었겠죠. 어찌 보면 모두가 가난했기에 만들어진 합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 제주에서는 마을 안에서의 혹은 가까운 이웃 마을과의 혼인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를 촐랑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촐랑내혼을 하다 보니 신랑과 신부의 친인척이 중복됩니다. 옆집 삼촌이 장인어른이 되고 시어머니가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바로 겐당입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갑돌이의 어머니이자 갑순이의 시어머니는 밭거리 신혼집에 솥을 걸어줍니다. 안거리에는 시부모가 살고 밭거리에는 신혼부부가 살게 되는 거죠. 한 울타리에 살지만 곱판과 정지가 분리됩니다. 살림을 따로따로 차리고 살게 되는 거죠. 갑순이는 감귤나무 전정을 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나오니 시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요. 갑순이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밭을 향합니다. 육지 지역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시어머니를 돕지 않고 제 갈 길 간 갑순이가 버릇이 없다고 할 텐데요. 그러나 한 울타리 안에서 살림을 따로 꾸려가는 제주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결혼시켰는데 뭐 재산이 넉넉치 않다, 밭이 하나뿐이다 이러면 밭 하나를 가지고 가운데 돌담으로 선을 만들어서 이쪽은 아버지, 이쪽은 아들 이럴 정도로 이제 경제 분리가 철저하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육지와 같은 안방 물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셔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결혼하자마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갑순이와 갑돌이가 전정작업 중인 감귤밭은 결혼 후 시어머니가 상속해준 밭입니다. 갑돌이는 둘째 아들이지만 형님네 부부와 비슷한 크기의 감귤밭을 받았습니다. 제주는 균등 상속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육지 지역의 시각으로는 장남이 손해를 본다고 하겠죠. 하지만 제주에서는 제사 명절을 형제끼리 서로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균등 상속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대소사를 치르게 되겠죠. 그때에는 마을 안에 얽히고 설킨 괜당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갑돌이 갑순이 부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종종 마을 안에 괜당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열심히 삶을 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집 쪽에서 부계친 쪽에서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친정 쪽, 처가 쪽에서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신혼부부들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존 전략을 터득한 게 아닐까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제주. 각자가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준 것은 괜당들이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서로 돕는 것을 순우름이라고 하는데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가족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확인하는 제주의 공동체 문화입니다. 특히 결혼잔치에서 이 순우름 문화가 잘 나타나는데요. 예전 결혼잔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지 마을에 가니 소란스러운데요. 오늘 이거 저 배역 나온 것들 그 다 알려주시는데 다 마신 거 이렇게 저 독한이 형님 마신 거 안 와서가? 이제 아무튼 이곳은 변종수 배우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현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결혼잔치를 재현한다고 하네요. 배역을 확인하고 연습하느라 마을에 가 나니 떠들썩합니다. 신부 아버지를 맡은 김덕용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신랑 아버지신데요. 아침부터 마을에는 가을비가 내리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솔문 세우기가 한창입니다. 솔문은 신부를 맞이하기 전 신랑 집 입구에 매다는 소나무와 대나무 장식인데요.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고 신부를 환영한다는 뜻으로 신랑 친구들이 솔문 세우기를 합니다. 이거 뒷다리인데. 이거 던질 거다. 이거 걱정이야. 신랑 집 마당에서는 도출염을 하고 있습니다. 도출염은 홀레나 상례 등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돼지를 잡아 나눠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 한 잔씩, 고기 한 점씩 나누는 것은 일종의 부조가 되는데요. 내가 혼자 받아 먹으면 가. 내가 요거를 혼자 딱 먹으면서 말해. 내가 내 일을 일 잘 쳐줄 거는 하나도 조카는 걱정하지 마라. 잔치 전날 도출연 만한 게 없죠. 주방은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잔치상에 빠지지 않았던 계란 돈가스가 보이네요. 이게 빠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제일 저 무식어. 이거 일본으로 가면 이거 아니면 거진상. 거진상이야. 이거 하나만 넣으면 거진상이다 해가지고 흔들흔들라 비가는 거. 이거하고 요거 아주 대표. 요건 뭐 말씀?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저 튀겨서 이걸 이제 튀긴 다음에 여기에 뭐 옷에 장식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또 할 게 있어요. 저기 저 밤에서 이렇게 장식해서 자식들 잘 살라고 좀 많이 나라고 하는 그런 옛 추억을 재현할 결혼잔치 정말 기대되네요. 지금부터 결혼잔치 재현을 보실까요? 마을잔치가 열렸습니다. 제주에서는 잔치 먹으러 간다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요. 하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본잔치 전날, 신랑의 괜당들은 손님을 맞이합니다. 신랑 신부만큼 잔치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 바로 도감입니다. 도감은 도출연부터 삶은 고기를 손님이 전부 먹을 수 있도록 양을 배분하는 어른입니다. 도감 없이 잔치를 치를 수 없는 그야말로 잔치의 핵심 실세입니다. 아이 그 도감 그 도감은 남자의 고맙고 도감이 돼지고기를 맞는다면 소탈망은 손님들의 밥과 국을 책임집니다. 양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소탈망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잔치의 양대 산맥이죠. 야, 그거 안 되네. 그 손님 들어간 줄 아이. 잘 모시라. 예. 아이고, 또 50대가. 아이고. 아이고, 축하해. 예, 고맙습니다. 변종수 배우는 청객입니다. 청객은 손님들이 자리를 안내해주고 혼자 온 손님의 말벗이 돼주기도 하는데요. 요즘의 홀매니저 역할이죠. 마당 한쪽에서는 넋둥배기가 한창입니다. 넋둥배기는 제주식 윷놀인데요. 가끔 사행성으로 번져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친척 어른들 또 고생 많이 하시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데 좀 친척이나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저 내일 무식할 거는 형님이 어떤 명 조금 매듭을 채웁니다. 아, 저 뭐 그 생각을 좀 어떻게 그 성가에서 한 두 사람 오고 외가에서 오고 백인이에 한 다섯 사람쯤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냥 호춘 아씨가 아이, 그게 다 각성이다. 저... 에이, 그게 여덟이 가면 안 돼요, 그거. 아, 김현님, 저하고 우리 저 외삼촌하고 우리 저 고모하고 고모하고 그건 맞추마 시키는 게. 아유, 왜 외삼촌 이게 취향 아닙니다. 아유, 어디 안 합니다. 아유, 다 저게 걱정 말아야. 애들 술쟁이야, 괜찮은데 걱정하지 마. 이게 엄청 기빠장난 게. 그걸 걸로 어디 가시겠냐. 사실나 믿을 거라 해, 잘 알겠습니다. 본잔치 전날 괜당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잔치를 의논하는 것을 가문잔치라고 하는데요. 신부집을 방문하는 사절인 무시를 정하고 예장을 준비합니다. 본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신랑은 아침 일찍 문전제를 지내고 우시와 함께 신부를 데려갈 준비를 합니다. 신부집에서는 신부와 괜당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신랑 멋쟁이요. 아이고.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수줍어하는 신부.
우시 대표가 예장과 폐백을 담은 홍새함을 들고 신부집으로 들어갑니다. 신부 측 어른과 아버지가 홍새함을 맞이하는데요. 예장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신랑을 받아들이고 딸을 보내겠다는 허락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예장 검열은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밖에 오래 세워두고 신랑의 군기를 잡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드디어 예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신랑 측 우시와 신부 벤당들이 사돈 10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돈 10명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돈을 맺게 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신랑 신부의 벤당들이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신부와 신부 측 우시는 신랑과 함께 신랑 집으로 향합니다. 예전에는 예식을 하지 않고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혼이라고 했는데요. 신랑 측 벤당과 마을 사람들이 신부를 맞이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신랑집에서 사돈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은 상다리가 부러질 듯 가득합니다. 마루에는 신랑집에서 사돈 10명이 이루어지는데요. 서로 덕담을 나누고 부탁을 하는 자리입니다. 방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이제 시집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신부는 자신의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데요. 아버지는 이제 딸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잡은 손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신부는 눈물을 보이는데요. 아버지의 바람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지요. 본 잔칫날은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벤당들과 마을 사람들. 일을 제쳐두고 자리를 지키며 마치 내일처럼 축하해줍니다. 이렇듯 잔치는 벤당과 마을 사람들 없이는 준비하기 어려운 큰일인데요. 서로 서로가 얽힌 제주의 마을에서 한 집의 잔치는 곧 벤당 잔치고 마을 잔치입니다. 아이고 당초 못합니다. 이게는 옛날에는 이게는 지금 순으름이 그런 거 마시게 돌아가면서 다 순으름 하는 거.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우리 많이 했었다 진짜 이런 일. 민혁길만 해도 부려먹으면 됩니까? 나가 곱배기랑 동네 일을 다 봐줘야 돼.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아 그 순으름 그러나 왔어. 순으름 같이 순으름 하는 거. 순으름은 서로 돕고 돌보는 제주만의 미풍 양속입니다. 벤당과 마을 사람들이 이 순으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주를 지탱해 왔는데요. 제주 벤당 문화에서 이어진 공동체 문화입니다. 에어릭 고네리 해안가에는 큰 비석이 서 있습니다. 고네리 출신 제일 제주인을 기리는 불망비인데요. 동경 고네리 공동체를 연구하는 이인자 교수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고네리 사람들은 어려운 타국 생활 속에서도 고향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이인자 교수는 동경에서 봤던 사람들의 낯익은 이름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얼마나 서바이벌이겠어요. 그 일본 외국에서 산다라는 거는 뭐 서로 상부상조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다 보면 너무 약한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 내가 같이 이렇게 실추될 것 같으니까 떨어뜨리고 가고 싶은 게 그냥 우리의 그 본능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혈연 지연 아니면 혈연 인연 뭐 이런 것들로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분들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같이 가실 수 있었어요. 1300만이 살고 있는 세계 최대 도시 동경.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번성을 이루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던 이곳에서 고내리 공동체는 10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내리 친목회 홍영호 회장은 아침부터 재봉틀 앞에 앉아 분주합니다. 동경 정착 초기 고내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방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고향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며 고내리 출신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고내리 사람들은 가족과 같은 끈끈함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지금의 공동체를 만들어왔습니다. 고내는 가방하지만 다 가방이 일하면서 먹고 살아서 지금 고내 발전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유력한 성씨가 있으면서 그들이 함께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 가방을 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또 뭐 벌어들이는 수입도 비슷하고 쉬자 하면 모두 쉴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다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로들 친인척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감이나 노는 거를 할 때 이렇게 합치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한때 이곳 미카와시마 지역에는 1800명의 고내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00명 남짓이던 고내리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일본 속 고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은 그리운 곳이자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그래서 힘든 타국 생활 속에서도 한 푼 두 푼씩 아끼며 고향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한 거 아니고 고내 친목해서 돈 모여서 가서 전기를 먼저 넣었을 거예요. 다음에 수도 했는가? 그래서 점점 하니까 이제 딴 부락도 고내 사람은 우리도 해야 된다면 딴 부락도 시작된 거지. 오늘 이곳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고내리 친목회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오랜만에 만나 친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모두 모인다고 하네요. 모처럼 고향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건배 선창을 하는데 오늘은 제주도에서 MBC 테레비가 역볼로 이렇게 고내마당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고내마당 건배! 반갑게 맞아주는 고내 친목회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내리가 한눈에 보이는 마을 사진인데요. 반응은 역시 뜨겁습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고향을 보니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실은구나. 여기서 여기에 그러네. 아까 얘기했지만 네. 옛날 조가지. 옛날에 여기 아유 막 멀리 하신 게. 야야. 그러네. 너무 멀었었네. 옛날에는 고향이 있어 타국에서 힘든 삶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에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가 친목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고향 고내리는 여전히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고마운 곳입니다. 이 고내리 분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방일을 하면서 모였죠. 그리고 내 피부치들이 있는 곳에 기부를 하면서 모였잖아요. 구체적인 일들이거든요. 구체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이 2세들이 그걸 DNA로 받았나 봐요. 구체적인 행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즐거운 것, 자기들이 모여서 즐거운 것들로 하면서 고뇌리를 느끼는 거예요. 자, 아이고 오랜만이요, 사장님. 네, 어떤 사장님? 자, 혼자 오시. 네, 네. 아이고 오랜만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사무관 승진 진짜로 축하합니다. 사무관직 맡은 거 가자. 과연 사람 붙이는 게. 아 무슨 사무관 맛이 건거 말일 거 같아요. 아 그 맛이 와. 아 이거. 보소. 신문에 광고 내셨네. 잘 나왔네. 워낙에 잘 나왔죠. 아 이거 모임 돈으로 한 거보다 예. 공무원 회사? 예. 경기도 될까? 아니 그런 데 쓰레기 공부 모으는 거 줘. 아이 맛있다니. 아 이럴 때 쓰는 데 줘. 아이고 보소. 잘 나오신 게. 자. 아이 됐어 됐어 됐어. 형님. 우리 동네 질 좀 닦아줬어 이게. 아이 막 질책질책해. 아 이런 것도 없나. 아이 알아서. 아 경훈 그거. 아 그런 것도 되는 것 봐. 아니야. 아니, 학교 체육관도 있어다 돼. 아이고. 알아서 술 마셔 술 먹는 자리잖아. 예 알았어. 아무나 돈 잡지. 아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관점 나오고 이제 설마 넘겨. 아이고. 혼자 더 가보시. 형님 한 잔 저 드립시다. 예. 근데 이거 견하잖아 이거 어떤 하나 건가 모르겨. 예 무슨 이제 9시밖에 안 되지. 단속 안 할 테지.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 이제로 오정 안 해라. 아 진짜 큰일 났네. 하겠습니다. 운전 단속 중입니다. 후하고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선생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후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아, 알았어. 혹시 변씨 아닐까? 아닙니다. 자, 후하고 풀어보세요. 긴장되는데. 혹시 가시나무를 안 타나 누가?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위험합니다. 자 후. 아니 뭔 괜당자는 거. 괜당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 말씀 그만하시고 후. 거... 알았어. 후. 아 적색분이 많이 드셨네요. 한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승차차 쪽으로. 아이, 이쪽으로 오세요. 알았어. 잘 오르세요. 알았어. 현장에서는 간혹 그런 분이 계시지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경찰에서는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변할수록 벤당 문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고주의로 변질되어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제주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공적인 제도들이 더 잘 갖추어져야 된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벤당 문화가 딴 지역보다 제주도가 강했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주 지역 사회에서 공적인 어떤 구조나 원칙이나 이런 게 자신들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이 처리되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 사회가 오히려 민주화되고 그 민주화돼서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관공서일이 처리가 되면 아 그걸 느낀 사람들도 바뀔 겁니다. 가득 자리를 메운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살모 회원들입니다. 실용적이고 실리주의다라는 제주에서 살기 위한 모임의 줄임말인 제살모는 이주민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인데요. 오늘은 김혜숙 교수의 괜당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여성들은 예를 들면 같은 동네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떡하나. 밭에 검질, 김매러 가면서 친정집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어머니 뭐 하세요? 친정어머니한테. 그러고 가는 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는 제주 괜당 문화. 이번 강연을 통해 제주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네요. 강의가 끝난 후에는 영화 G3이 상영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G3은 된당으로 얽힌 마을 사람들이 4.3으로 인해 함께 희생되고 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때때로 제주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을 육지 것이라며 경계합니다. 제주 사람들의 배타성의 이유 중 하나로 4.3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강의와 영화를 통해 살펴본 제주 괜당 문화. 제3호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4.3 영화를 보면서 여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 그래서 외지 사람들을 배타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런 면에서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살면서 제주도에서 참 오해한 일도 많았었는데 오늘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정말 변당문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구나. 서로 그 지켜주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이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었으니까 때로는 그 저희들이 육지에 와가지고 육지 것들 하는 얘기들이 오늘로서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 저는 저 여기 와서 우리 요 집사람이 한림 사람입니다. 한림 여자라서 그 제가 지금 그 우리 그 장모님한테 저도 이제 견당에 속하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교육을 이제 들은 걸 봐서는 장모님이 제사하는 것마다 전부 사위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냥 심부름 시키는 거라 야 이게 이제 교육을 받고 봤다 보니까 이게 정말 견당 문화구나. 서로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아까 부주 개념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인 돈 부분 그것도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저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 부주는 우리가 격부주 뭐 이야기가 나오니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졌는데요. 받는 건데. 역시 이주민들에게 괜당 문화는 다가가기 어려운 벽과 같았나 봅니다. 뭐 넓게 안 보고 엊그저께 있었던 미담보다는 아무래도 그 요즘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건축 쪽을 많이 알아보시고 땅이나 뭐 그런 쪽 많이 알아보시는데 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담당 공무원도 애매해요. 모든 선거들이 다 거기 이제 자기 그 집안에 다 연루돼가지고 그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으니까 이건 빨리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문화의 단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당을 통하면 견당을 내가 뭔가를 배워서 새로 뭔가를 시작하고 견당을 통하면 다 견당들은 나한테 와서 일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전문적인 필요까지가 없는 거죠. 견당 문화는 힘이 강한,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질 때는 굉장히 좋은 점, 강한 점이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즉 약할 때 서로 상부상조하고 힘들어도 함께 나가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이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압력단체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니면 적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를 잃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구자읍 성당리. 이곳에는 새로운 괜당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블로거로 유명한 IM피터로 활동 중인 임병도 씨인데요. 이주 5년 차 제주 도민입니다. 정치 시사를 글로 풀어내는 블로거. 농촌 마을인 성당리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저런 놈이 일어나라고 맨날 집안에 박혀갖고 막 그러면 컴퓨터만 두드리고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애들 사이에서도 니네 아빠는 글 쓰는 사람, 뭐 블로그 하는 사람 뭐 다 알고 있으니까는. 임병도 씨의 두 자녀들이 다니는 송당초등학교는 교육 환경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한때 폐교 직전에 학교였지만 이제는 이주민들의 자녀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임병도 씨가 살고 있는 주택도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마을에서 마련한 공동주택입니다. 송당초등학교가 2012년부터 폐교 위기, 그러니까 분교돼갖고 저기 통폐합되려고 하는 시점에 제가 이제 글을 썼죠. 우리 학교 좋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런 글을 보고 학교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마을 분들도 아 제가 글을 썼는데 저 글을 보고 사람들이 오네,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좀 이해를 하신 거죠. 작업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이곳 송당리만한 곳이 없습니다. 제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제주에 대한 애정 때문인데요. 임병도 씨는 이런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보다는 지금은 자본과 그다음에 어떤 그 지금의 삶을 보존하려는 이런 세력 간의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갖고 겐당 문화가 이제 발전하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평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땅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먹어야 되는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식들한테 주는. 원래 겐당이라는 건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의 뭐 손자의 손녀가 살 땅이라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뭐 고민도 좀 해봤어요. 귀도 앞바다를 산책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반려견 뭉치와 함께 아침마다 마을을 산책하는 이주 8년차 이인경 씨와 이금발 씨인데요. 부부는 이곳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누가 저기 어르신이 놔두고 가신 것 같은데.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가게 문 앞에 웬 호박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온지는 모르지만 부부에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듯 자연스럽습니다. 이인경 씨는 지나다가 들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아침마다 빵을 굽는데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방문이 기다려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비결은 뭘까요? 저걸 이웃에서 닭고기를 팔면 나는 닭고기를 팔지 않지. 이웃에서 홍차랑 맛있는 케이크를 팔면 나는 팔지 않겠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이 마을에서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뭘까? 그거를 생각을 했었고.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바로 동네 어르신인데요. 감사합니다. 직접 키운 브로콜리를 주려고 찾아오셨네요. 밥은 전혀 안 드신대요. 이렇게 손님 없을 때 제가 보게서 보면 이렇게 걱정하고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해. 이렇게. 아니 겐지 사람이니까 제주도 사람은 다 자기대로 이런 것도 해먹고 뭐 하는지 없으니까 어떤 데는 좀 갖다 주고 바쁘면 또 갖다 먹으래도 우리는 막 주면서 본인들은 또 신세지는 거 싫어하셔. 싫어. 그거 뭐 안 되지. 따님 몇 시에 오시길래. 제주 사람이 그렇듯 아닌 척하며 할머니도 이들 부부의 가게를 처음부터 지켜봤는데요. 이제는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야, 비 오니까 다 오네. 오니까 다 와. 이거 낮추는 거야? 아침부터 가게는 마을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좋다. 감자가 감자인데 생인데 맛있어. 내가 다 받으니까. 싱싱한 채소들을 듬뿍 받은 인경 씨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갓 구운 빵을 들고 나옵니다. 남는 걸 나누는 것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배려가 고맙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받는 마음은 이렇듯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신풍 리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오랜만에 마을을 찾은 향후회가 함께 어울립니다. 누가 원주민인지, 이주민인지, 누가 향후회원인지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 모두가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마을체육대회에서 1등, 2등이 중요할까요? 함께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아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괜당 문화는 북의 목의 외척이죠. 북의 외척, 처가, 시가. 그리고 이게 지역 공동체로 전부 어우러졌기 때문에 결국은 상하 어떤 서열 의식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 구별 의식도 강하지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세대 간, 성별 간 평등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개인 단위로 독립성을 많이 키워온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든지 현대사회에 적합한 시민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현대사회에 오게 되면은 이런 그 합리주의, 건강한 개인주의,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덕목이 제주도에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다. 아마 그런 제주도인들의 합리적인 생활 방식, 건강한 개인주의 발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모티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발을 알리는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이어달리기 역시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새로 만들어가야 할 괜당 문화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로를 지켜보면서 응원할 때, 그리고 이웃과 마을을 위해 서로의 도움을 더해갈 때, 제주는 더욱 살맛 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